이번 에피소드는 어남 옵션입니다. 옵션 이남. 이남 중에서 상당히 특별한 형태의 이남이 옵션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좀 나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남 옵션 해서 T 그 some T none 이제 우리 이전에 봤던 거예요. 그죠? 이전에 봤던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null value, null이나 none이라고 하는 요 value로 인해서 발생하는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버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 방법.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버그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거는 상당히 재밌는 이남이에요. 왜냐니까 이런 프리픽스 없이 그냥 그대로 썸티 썸난 플러스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앞에 옵션이라고 하는 프리픽스 없이 그냥 썸5에서 요걸 담고 타입이 옵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지정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지네릭이니까 지네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걸 지네릭이라고 그래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썸에 담을 수 있는 값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값이든 가능해요. 이런 숫자도 가능하고 문자열도 가능하고 난도 가능하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타입은 옵션 타입이 됩니다. 그죠? 예, 요걸 코드를 간단히 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옵션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타입 옵션에서 I32가 되겠네. 뭐 I32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68이라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죠. 요렇게 해서 이 파이브를 담는 거죠. 옵션에 담고. 이거는 지금 이 경우에는 a string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자동적으로 러스트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남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쓸수 있는 유일한 이남이 바로 이 sum과 none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그럼 x에는 i8, i8의 데이터 타입이고 y는 옵션의 i8 데이터 타입의 sum에 파이버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다르니까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플러스 연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와 이렇게 볼 겁니다. y 값이 null일 수도 있고 null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할 때, 그죠? 만약에 null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연산을 했는데 null이 되었을 경우, 지금은 더하기 연산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뭐 나누기 연산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null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어떤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 옵션이라고 하는 이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썸인 경우에는 데이터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널 그러고 생각했던 베리어블이 널인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버그들을 막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 코딩을 해봐야지 이게 감이 오겠죠. 그래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